모발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채취 과정에서 주변 모발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헤어 의원 장태호입니다. 오늘은 비절개 수술을 할 때 어떤 모낭을 선별해서 채취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모낭에 원치 않는 손상을 입히는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절개 채취를 하는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잘 채취될 모낭을 골라내는 능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낭이 좁은 곳에 대나무처럼 일직선으로 잘 모여 있다면 이런 모낭은 잘 손상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문어발처럼 다리를 쭉쭉 펴고 있는 모낭은 펀치를 조금만 깊게 해도 모낭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낭이 어떤 배열을 하고 있을지는 피부 밖에 나와 있는 모발을 통해서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경험 많은 의사라면 손상이 되지 않을 그런 잘 모여있는 모낭을 최대한 채취하려고 하겠죠. 물론 사람마다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꼭 모낭이 꽃다발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잘 모여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거의 대부분의 모낭이 따로 뚝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손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죠. 너무 심하다면 차라리 절개식 수술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채취 과정에서 주변 모발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발이 누워있을수록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발이 누워있을수록 모발 각도에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고 또 정확히 중앙에 맞춰서 채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의사가 경험이 충분히 쌓이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모발이 너무 빽빽하게 차 있다면, 그리고 안쪽에서 문어발처럼 다리를 너무 쭉쭉 펴고 있다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손상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후두부 밀도가 높아서 주변 모낭에 손상이 나는 상황이라면 사실 비절개 수술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특성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시더라도 비절개 수술을 받는 게 충분한 장점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